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볼때 공자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자견 자최자와 자최와 참최가 있는데요. 그죠? 자최는 어머니 상을 당해서 그 복식을 입은 사람, 친간상을 자최라고 하고, 참최는 그 부상복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있는 곳, 참최. 다시 말하면 자최라는 것은 결국에 상복을 입은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 참치하고 사치하고는 그 상복을 앞에 아래 그 단을 하지 않은 것과 단어 뭐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라면 모친상인지 이 부친상인지를 판가름 하는 거야. 그 전에 그 건각급 분간이 건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도 또 저기 행전철적에도 이 외상을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는 이 끈을 갖다가 이 옆에다가 이쪽으로 매는 거야. 그리고 어미상 말 때는 이 안쪽으로도 매고 그런 걸다 놓인네들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다 그런 거고 부모상 당해도 노상 당한 거를 판가름하고 그래. 이게 무고수급스게 그때. 이 자체 참치는 그거야. 이게 그때 단 했냐 안 했냐. 근데 그거. 여기 문장 속에서는 상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다야. 그냥.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보거나 면의상자.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의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서민들은 지금 말하면 옷을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옷을 갖춰 입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경우에요. 옷을 갖춰 입고 모자까지 딱 쓴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였어요. 관리자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위에 옷을 잘 갖춰 입고 아래 치마를, 아래 바지를 잘 갖춰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거나 여 고자. 고자는 소경이에요. 소경을 보시고서는 견지에 그 사람을 볼 적에 필소나 그 사람이 비록 어리더라도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젊더라도 필작하시며 근데 밑에 있는 작자가 있기 때문에 소자를 앉을 좌자로 풀어보자 그거예요. 당신이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필작 반드시 일어나셨고 그게 더 매끄럽지요. 과지, 필출하시다.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추창해서 가셨더라. 추창이라는 추자는 종종 걸음으로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그 사람을 볼 때 이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성품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감정은 본성은 다 똑같은데 감정은 밖에 있는 것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맞죠? 본성은 다 같은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 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당신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정자리가 됐던 거죠. 자최는 상복이라 상복 입은 것을 말한다. 그죠? 면은 관, 관인데 그 예전에 그 관리자들은 다 모자를 썼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백성들은 이게 흰백자 썼잖아요. 머리가 검어도 흰백자를 썼잖아요. 알대간이라는 뜻이에요. 알머리. 모자를 쓰지 않은 알머리. 그래서 백성인 거예요. 관리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의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쓰촨이라는데 중국의 쓰촨성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부터 비행장도 초라하긴 하지만 쓰촨이라는 데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 위를 남자들은 외통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바지만 입었는데 바지도 때국물이 철철 흐르는 거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거기는
평균 온도가 39도에 습도가 70%, 80%야.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조금 이따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도 기관장들은 정장에 양복을 입고 에어컨 나오면 차를 타고 다녀.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라면 거의 그러고 다녀. 위를 다 벗고 다녀. 위 벗고 다니는 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거기는. 그런데 더운데 어떻게?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상을 갖춰 입고 모자까지 썼다는 사람은 진짜 고관 대작이라고 틀림없이 그잖아요. 물론 여기 공작께서 살았던 여기 산동반도는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면류관을 쓰고 의상을 갖춰 입지 못했던 거야. 아, 일하는 사람이니까 평범히 금방 일하고. 관리들은 그래도 정장하고, 시방도 네. 어디 예식 같은 데나 무슨 회의 장소에 가면 정장하고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네. 그렇게 아니, 이해를 하시면 돼. 네. 나같이 초는 이러는 네. 언제 정장 체력이 뭐야. 뭐 작업도 있고 이러는 거지. 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네. 의는 상복이요. 윗돌이고, 상은 하복이니, 아랫돌이니, 면이. 의상은 면류관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죠? 의상을 갖춰 입은 것은 귀자지, 성복이요. 귀한 사람. 귀는 귀천이에요. 귀천. 그래서 귀는 관직이 높은 걸 말하고 천은 관직이 낮은 걸 말해. 그러니까 직함이 높고 성복. 성자는 이게 풍성할 성자지만 갖출 성자야. 갖춰 입은 복식이다. 이거야. 고는 무목자야. 이게 고는 이게 그 소경이라고 하는데 언뜻 생각할 때는 무목, 눈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동자가 없다는 거래요. 그렇죠? 눈동자가 부시지 못하는 거지. 눈은 있지. 눈은 뜨고 있어도 못 보잖아요. 작은 기야오, 작자는 일어난다는 뜻인데 추는 질행이에요. 빨리, 빠를 질자예요. 이게 아플 질이 아니라 빠를 질. 빠를 질자로 쓸 때는 우리 질주라고 쓸 때 질자를 이제 쓰잖아요. 빨리 가는 거다. 호괄 소는 당작 좌라 혹자가 말하기를 여기 젊을 소자 이자는 앉을 좌자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범씨말 성인지심이 애 유상하고 존유작하고 긍불성인 하시니. 이 해석 어떻게 하죠? 성인의 마음이 유상, 상을 당한 이한테 슬픔이 있고, 밖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존유자, 벼슬 가진 이한테는 존중을 해주며, 긍, 불성인,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긍,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으니, 기, 자여추, 그, 당신께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시는 것 작과 추가 개유 풀기연이 연자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윤씨왈 차는 성인지 성심이 내외일자라. 윤씨가 말하기를 성인의 참마음이 참마음이 내외 한결같다. 속과 겉이 한결같았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니까요. 거기 한번 보시죠. 경원 보시발출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경원 보시발 성인지심이 적감 자연 내외 여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적은 고유적자예요. 가만히 있다는 건 뭐냐면 외적인 물체와 부딪히기 전 당신의 심성 그대로 성품 그대로. 감자는 이걸 컵을 대하면 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감. 예. 적은 적은 이제, 정적인 것, 감은 동적인 것, 그때인데, 그때 자연스럽게 내외가 한결같다 이거요. 즉, 속마음 같은데, 방기 미감야엔, 그
아직 감응하기 전에, 무슨 물체와 태하기 전에는 여 지수 여 명경하고 물이 이 그 지수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수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낚시꾼들은 잘 알아요. 이 막 낮에는 절대로 해가 떠 있을 때는 말에 물이 팽팽하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조금씩이라 살랑살랑 움직이지 물살이. 근데 해가 딱 찍고 밤에 기운이 딱 뜨면은 물이 딱 돼요. 유리반처럼 딱 돼버려요. 그게 지수야, 지수. 물살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딱 팽팽하게. 그렇게 돼서 어떠한 파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수야. 명경은 거울이 지금 깨끗하게 그냥 있는 거야. 저기에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감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어쨌든 다른 사물, 그러니까 희노, 애락, 애호욕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물체와 대하기 전에는 명경 지수처럼 마음이 딱 동요도 없이 깨끗하다. 그러다가 유소감즉 감응하는 바가 있으면 수감이 응이라요. 감응에 따라서 응할 뿐이야. 응해서 경의 지심이 감어내이 작추지 용이 현어외라. 그죠? 공경하고 응? 아끼는 마음이 내면에서 감응이 돼서 밖으로 행동으로 일어서시고 빨리 지나가시는 그런 용모가 밖으로 드러나는 자리야. 그러니 개 자연이연이다. 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다. 부직이 소이었냐라.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 왜냐면 그게 천지가 하나고 만물이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고 네 감정이나 내 감정이 하나다. 근데 그 하나 그 자체가 이치기 때문에 성인은 그 이치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가 가진 마음이 있어서 그 감정 그대로가 발산이 안 돼. 또 사물을 대하기 전에도 마음이 명경지수가 못 돼서 파장이 일어나. 기소.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이 경원부씨는 특히 노노주를 달 때 굉장히 깊은 내용을 잘 정리